요새는 뭐 카메라 없이 다 핸드폰만 갖고 다니네. 요즘은 핸드폰만 해도 되게 화질이 되게 좋아. 그럼 카메라 기존에 있던 것은 다 필요도 없네. 필요는 있긴 한데 요즘은 이게 진짜 편하지. 핸드폰이. 받아. 야, 짐승견 개새끼. 왜? 여자 알바들 그렇게 뽑아놓고 11시 퇴근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 아! 이따 우리 고기 구워 먹을 건데 좀 먹고 가지. 아, 진짜로? 개새끼, 나 없을 때 몇 번 좀 차단 났었나봐. 애가 갑자기 안 나와. 월급도 안 받고, 씨.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추잡해. 딱 예전 어떻게 보면 딱 그 느낌이네. 어떤 느낌이야? 내가 요 바로 앞에 살 때 막 지순이들 와서 아, 지코파 보고 싶어요. 이제 이럴 때 그냥 자기 아 그래 뭐 지코 좀 있으면 올 테니까 우리 일단 술 한 잔 받으라고. 딱 그거네. 자 그런 거지. 술이 취해가지고 오빠 저 이제 갈게요. 어딜 가 이제 지코 올 거야. 아! 와 근데 여러분 아, 진짜 이게 싫어해요. 진짜 이게 싫어한데 예, 참 어떻게 보면 저놈이 그 못 고쳐. 개벌은 난 못 줘. 진짜 못 고쳐 그게. 사람 새끼 아니야. 아이고 닉 따라간다더니. 아 근데 여러분도 아니 근데 그 누구야. 말 잘했네. 진짜 짐승은 진짜 짐승이지. 아니 어떻게 다 그 조폭벌 되고 응? 그런 거 열심히 한번 응? 학비 좀 벌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이런 애들을. 그건 진짜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나도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남자들만 있는 거 보고 아니 진짜 깜짝 놀랐네. 해도 해도 너무한 거지 그거는. 바람에 인명각수 쓰고. 가슴이 아파? 아 내가 진짜 지켜주지 못해서 좀 미안하지. 그치 너 같은 경우야 이제 좀 약간 마음이 너무 약해 임마. 어? 마음이 너무 여려. 그냥 그럴 때만 네가 좀 확실하게 그래도 딱 뭐라 할 때 뭐라 해주고 좀 해야 되는데. 에이, 그건 맞아. 저 새끼도 개벌은 난 못 알아준다고. 아직도 그래? 80 먹었어도 그럴 거다. 배제대학교 어서와. 오랜만이네. 와, 배제대 합격도 50개 어서와. 예, 감사드립니다. 얘도 꾸준하네, 꾸준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진짜 짐승경이가 아직까지도 나는 살아생전 우리 나이 때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짐승경이만큼 여자 밝힌 애는 못 봤어. 진짜 아, 그건 진짜 싫어야. 아니, 그건 정말 틀림없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자네나 나나 어떻게 보면 좀 의리가 좀 먼저고 그렇지. 좀 마음 자체가 좀 애틋하잖아. 사실 국가와 맞지. 국민에 대한 그 충성도 좀 강하고 쟤는 그런 게 없어. 하긴 저 새끼는 지가 뭐 막말로 막 여자 좋아하고 뭐하고 하면은 친구 배때기도 쑤실 놈이야. 아니 진짜로. 부정을 못하겠네. 아니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MBC 이제 이런 데서 나오던 그 경찰청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 경찰청 형사단장 이런 거? 그렇지. 사건 25시. 저 새끼는 지금 만약에 그런 프로가 살아 있었으면은 몇 번 나왔어. 아 진짜로 몇 번 나왔어. 사장님 이러면 안 돼요. 진짜 PD 수첩 한번 나온다 이러다. 아 진짜로. 경찰청 사람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아니,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저석이랑 예전에 나이트 처음 가서, 기겁을 했어. 진짜 기겁을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 그, 장안동에 그 어디 뭐 나이트 있어? 국빈관. 아, 국빈관인가? 뭐 가고. 진짜 기겁을 했어. 아, 정말로. 왜? 어?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봐. 아, 아니야. 이게 방송관에 이게 차마 할 얘기는 아닌데. 아, 궁금하구나. 근데 뭐, 사실, 뭐, 얘기 안 들어도 연신내 출신들이 다 그렇지. 아, 또 누가 또 연신내 갔다 왔나? 아이, 아니야. 에헤, 좋구만. 아, 근데 진짜 오늘 딱 정말 좋아. 에헤, 국물이 진국이야. 근데, 뭐, 김치국밥 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어? 아, 또 안에서 뭐, 또 카톡 해야지. 뭐, 어디, 어? 여기저기 들어가야지. 지금 나 정신 없지. 아, 우리 또 배지도 합격. 어우, 또 50개 감사합니다. 아, 50개. 아, 빅스 형님 존자리네. BMW. 자, 한 잔해. 아, 좋구만. 아, 겨우 배가 홀쭉하냐? 먹어. 응? 요새 집에서 뭐 밥 좀 안 차려주나? 아, 요즘은 근데, 술 먹을 때 좀 약간 많이 먹으면은, 와, 진짜 술 안 들어가. 아, 그래? 내가 그저께 그 광장시장을 갔다 왔어. 어, 광장시장. 광장시장 봐, 알잖아. 나랑도 옛날에 갔었잖아. 그렇지. 그때가 너랑 처음 간 거야. 완만. 요번에 광장시장 진짜 미소랑 처음으로 갔지. 아, 미소가 미소랑 광장시장을 갔어? 어, 전나망 이제 이렇게 가자 그러더라고. 아, 설마 광장시장 가서 육회 먹었어? 그렇지. 아니 진짜 1차로 아 미소랑은 진짜 거의 육회가 제일 유명하잖아. 육회 탕탕이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육회 먹으면서 소주 한 병씩 깠어, 두 병. 먹고, 막, 여기저기 막, 존나 막, 이제 막 돌아다녔지. 근데 존나 추워. 아, 당연히 이제 한 이틀 전부터 막 되게 많이 추워졌으니까. 존나 추운데, 거기가 막 길거리 이제 포차 같은 식으로 해서 되게 맛있는 데가 많잖아. 있지. 근데 추우니까 칼국수랑 만둣국이 존나 땡기더라고. 거기 근데 막 비빔밥이랑 막 칼국수 팔고 아 나는 많이 달아서 알지 거기 있잖아 아니 근데 시부레 그냥 막 그 육회에다가 막 이런 거 소주 한 병 먹고 거기서는 이제 나름 이제 칼국수랑 뭐 만둣국 먹고 하니까 존나 배부르지 그럼 걷다가 날도 춥고 하니까 존나 슬슬 이제 졸립고 하니까 나는 집에 가자 그랬어. 그럼 당연하지. 그럼 맞잖아. 그럼 맞지. 근데 미소는 곱창을 먹으러 가재. 아, 너도 그 기분 알겠지. 진짜 와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네. 아 진짜 아무튼 여러분 그 기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막 눈이 막 감기는 거야. 막 날 춥고 막 뭐하고 하니까. 힘들지. 아, 거기다 육회집은 따뜻하니까 그래도 잘 맛있게 먹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만둣국이랑 이제 칼국수 먹을 땐 밖에서 막 이렇게 먹고 하니까 존나 춥잖아. 그럼. 야, 거기서 저체온증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 얼마나 춥냐. 하여튼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나는 막, 아니, 진짜 막,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 당연하지. 근데 미소는 이제 곱창을 먹으러 가자 그러고. 와.
그러다 아무튼 여러분들 집에 왔어요. 네. 네, 너무 죽겠어서. 네. 근데 그게 참 여자랑 남자랑 틀려. 어. 여자들은 이제 큰 좀 그림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 이제 아, 좀. 아우 어, 예, 안녕하세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그 막 데이트 기분 막 더욱더 어. 느끼고 싶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아, 또 진짜 우리 직후와 진짜 이렇게 해요. 밖에서도 이렇게 힘들어 안에서까지도. 마음을 이해는 못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뭐 다 힘든 거지. 그러니까 내 진짜 가슴이 찢어진다 직구야. 네 마음은 내가 안다. 어? 어 이거 먹고 이거. 뭐야? 어. 아 조심. 아이고. 옆발아 이거 치우고 와. 이게 김치국밥 이게 진짜 제대로지. 아, 일한 지 얼마 안 돼가 좀 어리버리해. 나오 직구야 좀 이해해. 어. 아, 아 그래, 직구야. 아, 고생이 많아. 아, 좋다. 아이고 진짜 왜 그러세요 긱스 형님 오늘 술 취해서 또 저희한테 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제 성격 아시면서 진짜 아이 근데 내가 왜 그런 취지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안 되지 그거는 제가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아 그래 너는 짬뽕 먹어? 다시는 그런 실수 없습니다 이거 불판에서 지직 소리가 나요, 지금. 아우, 왜, 어, 그런 소리 좋은데, 왜? 아, 여기, 얘들이. 김치가 파네. 그러니까 김치가 문제야,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김치국밥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쌀이랑 김치랑 두부랑 돼지고기. 요렇게 딱 제대로 버무려 갖고 이렇게 이제 딱 한 잔 먹었을 때 와 아니 어 이렇게 딱 한 숟가락 했을 때 이게 진짜지 야 근데 어떻게 오늘 내가 아는 애들이 좀 별로 안 보이고 어 좀 새로운 사람들이 많구만 자 싹 물갈이 됐지 지금 아하 좋네 아하 우리 터보 오면은 임마 너 오는 순간 여기 샷다 문 닫고 그냥 우리들끼리만의 그냥 파티 시작하는 거야 터보야 오늘 누구 때문에 남았냐 이 새끼야 그냥 그런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은 아 진짜 형이 너무 서운하지 오늘 원래 나 같은 경우에도 요즘 리니지 그 투 너도 하잖아. 어, 좀 하지. 좀 그 방송만 하는데 와 엄마 저 새끼 터보라고 알아? 몰라. 오늘 처음 봤네. 어, 그 새끼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한 2만 개를 내리 쏘더라고. 와 2만 개를? 그래. 그래서 그냥 오늘 술이나 한잔 먹으라고. 어. 그냥 그래서 아~ 오늘 좀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뭐하고 해서 이제 그래도 야 이왕 오랜만에 술 한잔 뭐 먹고 하는데 그래 뭐 친구들이랑 함께 한잔 하자 그래서 나왔지 와 2만 개면 얼마야 가구리가 2만 개 벌려면 200개 며칠을 해야 되냐? 1년 해야 되나 정말 아무튼 그거야 고맙다 어? 야 큰손이시네 어 그럼 2만개? 어 근데 오랜만에 김치국밥 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 그래, 많이 먹어 달달하구나 너무 맛있네
아니 터보님, 터보님 핸드폰 사시면 뭐 사실 거예요? 노트5랑 S7 중에서 딱 사라는 거나 바로 산다 지금 전화해서. 아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아 뭐 좀 말이 없구나. 근데 요즘이 핸드폰 좀 고르기가 되게 아 진짜 힘들어. S폴드 나온다니까 지금은 이제 아싸리 조금 기다려야 돼. 조금 기다려. 알겠습니다. 7 사겠습니다. 네. 7 사래. 어. 그래 인생 7이지 우리 담배도 뭐 7인데 어? 아 치코 잘 먹네. 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시원하네. 어, 빨리 먹어. 와, 또 야무지게 먹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 김치국밥이 이 나름의 맛이 되게 커. 진짜. 그게 무슨 말이지? 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네. 아니 근데 김치찌개에다가 이렇게 괜히 밥 이렇게 김치찌개 몇 숟갈 떠서 먹고 하면은 좀 그 맛이 있는데 또 거기다 또 김치 콩나물국이나 이런 거 국에다 말아 먹으면은 또 그 맛이 있어. 근데 이거는 이쪽 저쪽 다 장점만을 모아서 그 좀 약간 이제 좀 제대로 된 맛이 나. 아 진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 취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아 진짜 맛있어요. 아, 나 뭐 그런지 모르겠네. 아, 근데 이 김치국밥 맛이 아주 좋은 말 같아. 아, 그 맛이 있어. 천 번, 만 번을 물어도 그냥 맛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김치국밥 마지막 분이 다 오가 되겠지. 아유 여러분들 지코 보내라뇨. BJ 가면 이렇게 무슨 지코를 보내서 보면은 아예 안 챘어요. 여러분들 지코 술 취하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저랑 먹으면은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토쟁이 들 서 있습니다. 엄마가 네. 이 새끼 또 아니 진짜 산짐 아니 저 짐승경 완전 약쟁이 다 됐네. 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네. 맛있어? 아 뭐 국물 좋네. 어 진짜 좋네. 간만에 먹으니까. 이거 철구가 그렇게 많이 장난이야. 그쵸. 그래 철구 이거 저랑 이거 4천원 준 건데. 어 이거 먹고 진짜. 철구가 좋아하는 말이네. 어, 왜? 아, 우리 지금 한 10잔 먹었어, 지금. 토인이가 먹으라 그래서, 터보가. 아, 터보가 왜? 터보 뭐 했어? 아,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또 친구가 또 들면 한잔 해야지. 어, 맞지. 그거는 맞지. 맞지. 어, 잘 떼놨다. 아, 아, 좋구만. 아, 좋네. 아유, 짬뽕 국물보다는 좀 김치국밥이 낫겠구나. 어, 이게, 아구나. 김치국밥이 진짜 맛있어. 사실, 뭐. 아, 뭐, 내가 끓여서도 그냥 맛있구나. 사실, 어떻게 이렇게 김치국밥의 깊은 맛도 다 지코가 이렇게 알려준 거 아니야. 아, 그건 맞지. 전국 팔방, 어? 팔도, 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니, 근데 이게 어? 레시피가 누구 레시피더라? 이거? 너 레시피 아니야? 어? 아니, 같은 아, 인천 출신끼리 왜 그래? 아니, 근데, 아니, 어? 아니, 그 짐승경이도
요 레시피 배우느냐고 힘들었잖아. 어? 그때 욕 좀 많이 먹었지? 아니, 당시 욕... 거의 내가 개잡이였지. 욕 정도가 뭐야. 완전 얘는 쌍놈이었어. 진짜로. 어? 맞잖아. 그때 좀 호되게 많이 당했나봐. 아, 근데 이게. 맛집이나 요런 데가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맛 레시피나 이제 요런 거 있죠. 진짜 이제 명가에서 막 전해져 오는 막 이런 막 맛 레시피는 그거 하나에 얘들아 몇 억이야 진짜. 아 그럼 이게 음식점 이제 해본 친구들은 알 거야. 진짜 그 레시피 아는데 진짜 한 최소 몇 천에서 몇 억씩 줘야 돼. 근데 사실 그 레시피 알려주고 한 거는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 근데 그렇게 막 안 불렀으면은 막말로 나 혼자서 감당이 안 됐지. 그래 그럼. 그렇지. 그것도 저 그러면은 생각하고 있어 내가. 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아! 아 그래서 요즘 연락해? 아! 연락은 전화하잖아. 아니야. 아, 요즘 뭐 카톡하고 그래? 아니야. 뭐 이메일도 바로 주고받고 그래. 나도 한동안 연락 존나 많이 왔어. 근데 내가 계속 피했어. 아, 먹을래? 그래서 아예 안 받으니까 이제 안 오더라. 나 전화가 안 와? 이제 안 오더라. 요즘 보니까 뭐 방송하려고 깔짝깔짝 되는 것 같더만. 아, 근데 그래서 나도 연락 일부러 더 안 받았어. 근데 뭐 너무 이렇게 피할 필요 있나? 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구. 뭐 친구는 친구인데. 아, 그럼 너가 먼저 연락해. 너가 먼저 연락해. 하긴 너네 일산에서 막 나름 뜨거웠잖아. 아, 일산. 아, 그럼 그때 뭐 참치. 뭐 좋았대 그때. 그냥 내가 한 5차까지는 내가 샀어. 내가 뭐 언제는 안 사나. 아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 그 생각이 나네. 무슨 생각? 제가 그때 두 번째 결혼할 땐가. 어? 그 용산 용사의 집에서. 아, 그 용사의 집 그렇지. 아, 그 찾는데도 그 아리까리 해갖고 아 한참 됐어. 근데 그때 너 왜 안 왔어? 그때 나름 너랑 제일 친하게 지낼 때였는데. 몰라. 그 첫 번째 안 갔을 때는 내가 이해를 했어. 그래서 얘가 미안해갖고 일산 가서 술을 사더라고. 근데 두 번째도 안 오더라고. 아니 아무튼 그때 왜 안 왔어? 어? 아,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나름 새로운 경험이었어. 나는 뭔가 육군 이제 용산 하면 앞에 미군기지 많이 있고 그 전쟁 기념관 있고 뭐하고 나름 용산 그쪽에 유래가 깊어. 와 근데 그때 막 구석구석 해서 뭐 용사의 집 해서 거기서 결혼식하고 하는데 거기 안에가 좀 넓더만. 넓어. 근데 파스타 막 들어가고 막 근데 거기서 아무나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서 뭐 좀 어디 조금 특수한 무게 좀 나와야 그럼 거기서 아무나 하나 직구 잘해도 거기서 해야겠구만. 그게 무슨 말이야? 자네 출신 아니야? 나는 임마 군대야. 군대 좀 겨우 갔다 왔지. 아니 그렇게 배를 못 쓰고 방송하고 그래놓고서. 에헤이. 나는 딱 그 얘기만 할게. 나는 군대 가서 저도 할 일 없어서 군대에서 워드 1급 자격증 따고 나왔어. 아, 근데 솔직히 군대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누가 했나? 그럼 엄마 태권도라도 하나씩 다 따고 나는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인터넷 검색사 1급인데. 아 그래 그거는 우리 때 기본적으로 말년 그래. 때 따고 나온 거고 나는 행정병이니까. 행정병이 필수병이구만.
에이, 그건 아니지. 행정병이라 그래도 우리 때는 워드 1급 따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워드랑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아니 근데 오늘 치코 좀 말이 좀 꼬인다. 좀 술이 좀 취한 것 같아. 너 인마 너 요즘 뭐 술 뭐 잘 안 먹었어. 왜 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우리 왜, 우리 몰래 뭐 하냐? 안 해. 이거 혀가 짧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사주주 있어? 에휴 그런 게 없어. 너 인마 요즘 미수한테 너무 예의 없이 한 거 아니야? 어? 뭐 얘기도 인마 좀 차려주고. 아니 내가 인마 그게 또 무슨 말이야. 혀도 좀 길어주고 그러지만 그냥 너만 막 밥 받기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 좀 서로 해주고 그래야지 인마. 아 이것도 무슨 말이야? 아니 여러분들 이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뭐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아 술맛 좋구만. 뭐 김치국밥? 아 그만 먹어. 많이 먹었어. 아 네? 그래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참 맛있네. 와 먹는데 아까 나는 무슨 소가 염을할 듯이 그냥 먹는다. 아 나 깜짝 놀랐어. 아 근데 진짜 그만큼 맛있어. 아 집에서 밥도 안 주나 봐. 밥을 안 줘? 예의가 없어서 그래 인마. 요즘 집에서 햇밥 먹어. 아! 햇밥 먹어? CJ 거는 괜찮아. 오뚜기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지. 햇반이라 돌려주는 게 어딨냐? 아, 술이 없구만. 이거 술이. 아, 지코야.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어? 지코야, 금방 갔다 올게. 아, 우리 또, 또 희하다가 또 119. 아, 또 희하다는 여자야? 아니지. 아, 그래? 헷갈리게 아이디를 잡고. 희하다가 거진 우리 친구지. 아, 그래? 희하다. 그래, 고맙다. 왜? 뭐, 나왔어? 근데 오늘 좀 119가 좀 많이 나왔다. 너 뭐, 그거 아니야? 요즘은 애들이. 얼굴이 빨리는 건가 왜 그래? 아, 이렇게 뭐, 담배 피는 걸 좋아해. 그래? 아니, 뭐, 담배 한 대 피고 와야겠구만. 응? 누가 그러냐? 어, 쟤 안 보네? 어? 마이크 없잖아. 아, 마이크 있어. 한 대 펴, 한 대 펴. 좋네. 뭐, 낮에부터 술 먹는데 힘드네. 지코야, 요새 뭐 고민 있냐? 에이, 고민이 없어. 또 술이 좀 죽었어, 왜? 뭐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경찰차가 지나가냐? 마약반이네. 어? 아니 근데 요 동네에도 아직까지 마약반이 이렇게 지나갈 그게 있나? 마약범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어. 응? 뭐 강북이라고 있고 뭐 강남이라고 있나? 그러니까. 쌀쌀하네. 응? 저 어떻게 이번 주말에는 진짜 완전히 영화권이라는데 이거? 저 어떻게 외로운데 저기 왕대박이라도 한번 가자. 왕대박? 아 우리는 7080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기 근데 티아라 모텔 아직도 있나? 어? 있지. 어? 만석이야. 아 그래? 티아라, 티아라는 괜찮아 아직까지. 지금 뭐 좀 옛날에 뭐 거기 기억이 좀 있는 것 같다. 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아니 근데 그게 그때 내 방송 갔
같은 경우는 완전 춘추 전국 시대라 내 방송에서 아무리 그때 막 내가 티아라 모텔에 막 누구랑 들어갔어. 이래서 막 방송에서 야 지코 어저께 티아라 모텔 누구랑 들어갔다. 그래도 아무도 신경은 안 써. 아무도 신경 안 써. 진짜 저 개새끼도 개드립 치네. 그러니까 나 혼자 속으로는 씩 웃지. 역시 이거 참 내 방송 길을 좀 잘 들여놨구만. 그제 하면서. 그런 면에서는 좋지. 그런 면에서는 내 방송이 정말 좋아. 쌀쌀하네. 진짜 쌀쌀하네. 그래도 지코는 아니 지코래 형 얘 이름 얘 뭐였지? 저기야 승경아. 짐승경. 짐승경. 와 세상에나.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진짜 요새 좀 이상해. 좀 약간 좀 기억이 자꾸 오락가락 살아버네. 짐승경이는 저 미구미가 여기 조끼 사주고 왔어. 미구미가 조끼를 사줬어? 그래? 미구미가 어떻게 오빠 겨울에 그래도 불 넣고 숯 넣고 하는데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그냥 그래. 선물 하나 딱 해주고 가더라고. 미구미가 그런 정은 있어. 아니 무슨 정이 있어. 아니야 걔가 오빠들 그런... 두 명 있는데 하나 사갖고 이게 말이 되냐? 어? 아 동생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거 몇푼 한다고? 그치 괜히 너무 한 명만 사주면 괜히 좀 마음 상하지. 아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게. 세상 살다 나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야. 근데 이게 따뜻해 보니까. 원래. 아니 미구미가 나 예전에 여기 말고 여기 이사 오기 이전에 저기 송정동 반지하 송정동 반지하 살 때 있었지. 거기 살 때도 맨 처음에 조끼 사다 주더만. 그래? 근데 근데 그 조끼로 진짜 한겨울 잘 났어. 그럼 한겨울 잘 나고 있어. 따뜻해 조끼가. 미구미가 조끼에 좀 뭐가 있네. 조끼. 미구미 방 열흘들을 뒤져봐야 돼. 조끼 몇 개씩 갖고 있나. 진짜 끝까지 내 복수한다. 야, 어이가 없네. 그치, 그거 진짜, 아니, 맞아. 아니, 사갖고 오지 말든가. 한 두 개는 사왔어야지. 아니, 진짜 실수했네. 아니, 막말로 내가, 미구미 방 게스트로 몇 번, 세 번만, 두어 번만 더 나가주면 바로 학고방 탈출인데. 지코 이만 바로 일어서잖아 임마. 아니 근데 오늘따라 긱스야. 긱스야. 아 오늘따라 누가 보고 싶네? 누가 보고 싶어? 갑자기 맥주 땡기나 너? 아니 오늘따라 그냥 갑자기 누가 보고 싶네? 근데 밖에 나갔다 오니까 술이 확 깨네. 술이 확 깨. 술 말고 자꾸 꺼라지. 이제 10시밖에 안 됐네. 내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진짜? 요새 바빠. 하남 정신 없어 지금. 지코 뭐 요새 방송 잘 안 되면은 내 밑에 들어와서 분양이나 해. 방송이 왜 잘 안 되냐 이 새끼야. 근데 긱스야. 아무리 내가 뭐가 안 되고 뭐 한다 그래서 네 밑에 들어갈 일이 있겠냐 인마. 그래 그건 맞지. 그래 지코야 한잔하자. 좋구만. 왜? 왜? 씨발. 왜? 개 같은 거 사람 불러다 놓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야, 이게 임마! 그래? 봤어?
아, 못 먹겠으면 김치국밥에다 찌 끓여. 그게 무슨 소리냐, 임마. 임마, 할랑 하는 임마, 먹지도 못하는 술 갖다가 자꾸 임마, 처음부터 들이대고 임마, 처음처럼이나 먹지 임마. 도수가 나는 건데 그래도. 그럼 이 도수가 몇 도가 더 센 건데? 어? 4도, 5도가 더 높은 건데. 그러게. 지금 뭐 어? 정신 못 차리지. 응? 약간 좀 무리하긴 하네. 무리하긴 하지. 이게 몇 도야? 아, 이 36도네. 아니야, 그게 21.10도? 아, 360ml고, 아, 21도구나. 아. 어, 21도. 어우, 나 깜짝 놀랐네. 하긴, 근데, 뭐, 아니, 진짜, 뭐, 이런 한라산이나 이런 거는 많이 먹고 했는데, 너 제주도 가봤냐? 가봤지. 아, 아 그래? 너 한 번도 안 가봤어. 어우, 난 아직 제주도 안 가봤어. 아니, 돈 10만 원이면 가는 데를 왜 아직도 못 가봐? 왕복 10만 원이지. 그러게, 나는. 아, 그러게. 아니, 가서 그냥 소주 대꾸리 하나 들고 다니면 돼. 그러면, 아, 서귀포 같은 데 가면은 해녀들 이렇게 물장구 쳐. 여기! 하면은 뭐 한 3만 원 딱 주면 해삼 하나 잡아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썰어가지고, 아, 소주 한 잔 딱 먹고. 아, 뭐, 그거는. 기가 막혀? 그거는 맞아. 아, 그건 안 좋아요. 해녀들이 직접 바로 바다에 가서 딱 잡아오는 거 있잖아. 바로 내가 초장 찍어 먹는 그런 거. 그 해녀들을, 전문용어로 머구리라 그래. 뭐? 제주도에서는. 머구리. 그거 괜히 말 실수하지. 머구리, 머구리. 그러면, 해녀, 그, 좀 젊은 아가씨도 많아. 그러면은, 언니, 저기 한 5만원 주면은, 초장 딱 옆에 있어. 초장에다가 해삼 한 두 개 딱 썰어줘. 그러면은 딴 게 필요가 없어. 자, 술 먹으면 그게 인생의 또 행복이지. 어떻게 보면 지코너처럼 뭐 밤새 그냥 리니지만 24시간 해봐라. 진짜 그러다 죽는 거야. 어?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바람도 좀 쐬고. 아니 근데 미소가 참 낚시하는 걸 좋아해. 아 미소 낚시 잘해? 아, 그래? 나도 바다 낚시를 좀 하는데. 아니 전 남자친구가 낚시꾼이었나봐. 연신내 어? 연신내 낚시 잘하는 애들이 없는데. 아니 아니 아무튼 뭐 미소 전 남자친구가 맨날 레인지로바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좀 낚시하러 많이 다녔나봐. 레인지로바? 네? 중고차 딜러였나 보구만. 아니 그러면서 아니 맨날 뭐 바다 낚시니 뭐니 애가 집에서 항상 낚시 프로그램을 많이 봐. 아 낚시 프로그램을 봐? 아니 근데 진짜로 뭐 낚시 한번 하러 가야지. 아니, 그래 낚시 한번 가게. 뭐 일만 뭐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둘째는 첫 일요일날 쉬니까. 아 그래? 한번 짜봐. 맨날 말로만 입만 맨날 그러지 그래, 말고. 그래 진짜 어? 말로만 뭐, 그러지 말고. 거기 뭐 여주에도 무슨 뭐 저거 한다고 그러더니 무슨 뭐 내 그냥 뭐 이상한 애들만 데리고 가고 막 하더만. 아 이상한 애들은 아닌데 그래도 뭐 친구들하고도 한번 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 아이 그건 아니고. 아니야 뭐 직후가 다 깊은 뜻이 있겠지. 맞대려. 아니 거기야 뭐 날 좋아지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이제 또 가면 되고. 바다낚시는 좀 멀리 가서 해야 좀 잘 잡혀. 막 이런 거 인천 이런 데 가봐야. 아, 그치. 그런데 말고 배 타고 나가서. 그렇지. 딱 좋지. 그냥 간단하게 딱 1박 2일로 갔다 오는 건 괜찮아. 그래. 근데 지금 이 겨울에는 너무 춥잖아. 그치? 힘들지 낚시가. 그치? 아유, 너무 춥지. 바람도 많이 뜨고 힘들어. 낚시는 겨울 낚시야. 무슨 말이야. 그래. 어? 바닷바람이 얼마나 세. 아유 그건 아니야. 그 술도 안 취해 거기서. 어? 낚시하면. 아 근데 지코 좀 진짜 취한 거 같다. 에이 아니야 난 지금 시작이지. 핸드폰이라고 연장 다 놓고 그냥 들어가. 아니야 나는 지금 시작이지. 어차피 힙합이 올 때 됐으니까 그냥 체인지해. 힙합이 그러니까 10시 반에 온다 그랬는데 조금 내가 와야 취했구만. 지금 맞지.
힙합이 그 새끼 뭐 차는 1억 2천인데 엔진오일 다 갈어. 와, 그 차 사는 사람은 이제요 진짜 큰일 난 거야. 그 새끼는 인생 대포지. 아, 근데 걔 아직도 뭐 성수동 어디 뭐고 뭐 아이파크 거기 살아? 아니야, 거기 그 전세 주고 더 좋은 데로 좀 이사했어. 더 좋다고. 어? 그래? 더 좋은데 어디? 아, 저 장안동에 뭐 방 네 개짜리 해가지고 내가 하나 얻어 줬어. 그래? 왜 뭐 힙합이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 새끼 내 방송 처음 나왔을 때 아직까지도 그 허풍 떨던 거 생각하면은 그때 얘들아 그 시계가 무슨 시계였더라? 그 이제 좀 짝퉁이었어. 태국이요? IWC? 아니 짝퉁인데 뭐 나름 그 시계가 뭐 몇천만 원짜리네 이러면서 막 또 막 거짓말거리고 좀 약간 그랬지. 피아제? 피아제 좋지. 시계 그런 게 뭐가 필요했냐, 지코야. 우리 나이 때는 그냥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느냐, 없느냐. 다른 아이템 다 필요 없어. SR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건 맞지. 그건 맞잖아. 그건 정말 맞지. 뭐 자질구랑 C급, 뭐,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뭐 할 거야.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씨발 2천만 원 줄렀는데 SR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사실이야. 진짜로? 아 진짜 재수없으면 안 나오더라. 아, 진짜 안 나오더라. 뭐예요? 뭐 중요한 데서 찾는 거 없지? 아 아까 걔 좀 이쁘더라. 그래서 내가 즐겨보고 있는데 아 여기서 그 얘기하면 되나. 아 또 방송 보는구나? 아니 가끔씩 좀 무료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활력소는 역현방이야. 지코방 가봐라. 쭉쭉 해가지고. 남자들밖에 더 있냐? 아, 그럼 모르지. 근데 요즘에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여성 시청자들이. 아, 헤드에도 넘어온 거지. 리니지 하면서 더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뭐 리니지를 하나. 달달해. 아니 이거 치우고 저기 뭐야 과사하고 좀 몇 개 시켜가지고 어? 또 바로 가뿐하게 또 이어가야지. 직구야 뭐 어떻게 뭐 힘드니? 어? 어? 아니 왜 이렇게 어? 더듬었어?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지금 청문회 아니야? 뭐 어려운 거 물어봐? 뭐 시청자들이 웃어? 아니 왜 한 번 얘기하면 막 빠박 어? 따박따박 대답도 못하고 막 빠박 그러니까 어? 자꾸 뭐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우 아니야 무슨 생각을 해. 가서 켜졌어? 와 진짜 예쁘네. 와 얘는 나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애 처음이야. 누구?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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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인마. 아니. 아니 누구 봐봐. 내가 딱 보면 알지. 아 얘는 못 보여주겠어. 나 혼자만 보고 싶어. 나 혼자만 보고 싶어. 그 뭔가 누구나 다 보는 건데 왜 그래. 가지고. 안돼 안돼 어? 아우 안돼 진짜 오. 아 여러분들 미구미라죠. 미구미. 아 미구미도 여자로서 좋지만 제가 무슨 뭐 뭐? 친구 여동생 이슬이가 누구야? 아 세경은 누군지 알아. 근데 이슬이는 누구야 몰라. 내가 맞히는 사람한테 내가 축구양만 하나 준다. 축구양만? 여러분들 우리 공장 사장님이 축구 공장 양파를 갖다가 저 파업했어요 지금. 아 파업이래 폐업했어요. 하나씩 드릴게요 맞히는 사람한테. 네. 양말 장사로 나 양말 장사. 아이고 내가 뭐
거 보니까 쓴맛이 별로 없나 보구만. 뭐 술 먹을 껌덕지도 없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그럼 빨리 방송 꺼. 이창하게. 어, 왜? 이거 리모컨 있더라고. 아이, 리모컨 있어. 있어. 딱 그러니까 방송 꺼줘. 에이. 와이파이 차단기 딱 있어. 에이. 와이파이 차단기야.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아, 이 모바일로는 그렇게 못해. 아, 그래? 힙합이 왔다, 하나쳐 왔다. 포르쉐. 아, 저 새끼 왔네, 저 샹 넘은 새끼 저거. 아, 잘 저거, 걸렸다, 저거. 저거 아직 안 왔어? 저 새끼 저거? 힙합 이 새끼 어디 앉아야 되냐? 아, 이 새끼 무슨 얼굴이 나왔냐? 뒤통수만 보이는 거냐? 그래, 아니, 일로 좀 땡겨. 그래. 땡기면 되지, 뭐. 이 새끼 이거 또, 아니, 또 술 또 이렇게 또 많이 먹고 하니까 또 이제서야 오네. 쟤 내가 볼 때 지금 장안동에서 오는 거야. 대전은, 대전. 쟤 지금 톨비도 없어. 톨비도 없어. 그래? 에이, 야, 성사장. 넌 뭐라 하지 마. 야, 지코도 뭐 술 안 받는 날 있겠지. 술 못 먹겠다는데 어떡하냐.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난 좀 강남에서 지금 어? 아가씨들 와서 술 먹어야 되는데. 엄마 컴퓨터 했나 보자. 어서와. 어서와. 일로와. 뭐하노 엄마? 새끼야 엄마. 왔으면 시청자한테 인사부터 하고 가야지. 저 목장 봐라. 아, 목장 봐라 저거. 아니 지가 무슨 뭐 양현석이야 뭐야. 어? 진짜 저 사람 아니야. 아니 근데 어? 나 바지가 그 박진영 바지네. 그럼 뭐 저 출연형을 뭐라고 그러더라고? 배기 바지. 아, 배기 팬츠. 아, 똥싼 바지. 아, 저 강남 양아치들 호객꾼들이 다 입고 있잖아 저거. 아 형님 어디 가세요? 괜찮은데. 아, 저 새끼는 다 오랜만에 보면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켜. 깜짝깜짝 놀래켜? 아 근데 오늘 지코 진짜 이상하네. 너 오늘 요새 무슨 일 있냐? 아니야. 아 목소리도 다운되고. 그러니까 뭔 일 있나 봐. 요즘. 에이 아니야. 얘들아 지코 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지. 너 어디 아프냐? 아니야. 마음이 좀 상처를 좀 받았구만. 내가 조금 좀 약간 좀 내가 희마리가 없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할 수 있겠노? 에이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여자 못해서 그런 거 같아. 어?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어? 미소가 왜? 아 가수는 또 같이 됐어? 아! 에이 가수는 왜 해? 아니 그 전에야 뭐 명수 데리고 간다지만 지금 명수도 없는데 혼자 나갔어 그럼? 아, 지금 조금 사이가 안 좋을 뿐이야. 아 그래? 미소랑 사이가 안 좋아? 아, 우리 또 리기동이 어서 와라. 아, 또 리기동이가 또 야무지게 하는 거야. 또 기동이가 또 그래, 좀 지코의 활력소는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어, 저기 나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잔이랑 이마 젓가락 갖고 와, 인마. 여기요, 저기 저 광태가. 광태가 광태기는 누구야? 저기 잔하고 젓가락. 어. 야, 이거 잠바도 몽클레 오네. 어? 야, 따뜻하겠네. 아, 그럼. 얼마짜리인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쓰고 한 4,50 하겠어. 뭐 꼬라보냐? 에이, 4,50이. 어. 주영이 머릿속에 나오는 상상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있다. 아, 고마워. 술 존나 별로 안 먹었네. 아니, 내가 안 먹었어. 아, 힙합이 자네가 없는데 술이 들어가냐? 이게 지금 한라산이라. 부드럽네. 저거, 에이, 막 이제 여기까지 먹고 이제 빨리 바꿔, 이제. 처음으로. 와,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씩 먹었다. 근데 이거 잠바. 여기 또 가서. 손 떨지 말고, 임마, 이렇게 손을 붙어보는 거. 나 이상하게 좀. 아, 편하게 마셔. 뭐, 이거 안에 또 세월간이 딱 모이니까 그냥 부들부들 떠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여기도 요거 먹고 그냥 얼음에다 이슬 톡톡 그런 거 있나? 시발. 아, 오늘따라. 아, 이슬 톡톡이 여러분들, 조금 땡기네요. 그냥 너 혼자 사다 마셔. 우리는 그냥 소주 마신다니까. 저기야, 저기,
저 광태가 저 슈퍼 가가지고 이슬토토 대꿀 있냐고 한번 물어봐. 어, 1.8리터. 어? 대꿀이 없지. 안 나오지. 아, 대꿀이 없대, 없대. 어. 너 혹시 축구하니? 네. 이거 양말 하나 가져가. 나 축구 양말 가져가. 이거 양말 4만원짜리야. 4천원짜리 같은데, 임마. 이 새끼가 이거, 뭐? 누가 신던 거 아니에요? 막 새 거야, 임마. 공장에서 바로 갖고 와. 야, 그러면 형이 임마 이 얼굴에 구시원 돌아다니면서 막 신던 양말 주제 그러겠냐? 그치, 그거 미쳤네, 이거? 에헤이. 좀 너무하는구만, 이거. 아, 어? 애들이 치지 말고 임마 방송한다고. 어? 좀 미쳤네, 저거. 되게 집에 갈 때 됐네, 이제 튀어가지고. 아, 이제 방, 장비 다 놓고 가기로 했어. 그냥 우리끼리 방송하면 돼. 힙합이 있고, 나 있고, 짐승경 있으면 된 거지. 언제부터 우리가 씨발 뭐, 지코 꼈냐? 왜 이렇게 광어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바빠 요새. 뭐, 너 임마, 대전에서 뭐 하고 왔는데? 나 그거 뻔하지 뭐, 가서 동구하러 갔다 왔지. 이 말이 딱 맞았구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잘 나갔다 왔으면 좀 어려운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내 직업이잖아. 그래. 사기 치우다니는 게. 딥하면 괜찮아. 난 너 믿어. 야, 이거 뭐야. 탈락하는 너랑 나랑 이걸로 마무리 하자. 너 사실 내가 뭐 빌려준 거 안 줘도 돼. 뭐 빌려줘? 하여튼 내 마음이든 뭐든 뭐. 안 줘도 되니까 뭐 너 부담 가지 말고. 좀 전화는 받자? 전화! 이 새끼 전화도 안 받아?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나도 다 먹을 거야, 이제. 그래. 아니, 이거 치우고 좀 과일 사야돼. 좀 써줘. 아니, 우리는 그냥 몸만 옮기면 돼. 이거 테이블 차로 아니, 옮기면 되잖아. 아니, 원래 자리로 가야지. 우리 아니, 왜? 11번 자리로 다시 가야 돼. 야, 너 혹시. 뭐? 그것 때문에 그래? 뭐? 야, 광고 벌써 취한 것 같은데. 아이고. 어? 아니야. 왜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또 어깨가 좋아졌어? 어느 정도야? 에이, 지금부터 시작이지. 아니야. 괜찮아. 아니. 지코도 방송 얼마 못 가겠다. 아니야. 야, 이거 발령기 가지고 살아남겠냐. 발령기가. 지금 중국에서도 엄청 BJ들 올라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야, 그럼 밑에서부터 치고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와, 진짜. 어?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좀 나오고 하니까. 맞네. 좀 불편하네. 힙합이 왔으니까 일단 한잔 하자. 치코를 한번 쉬어. 안 쉬어 임마. 한잔 쉬어. 쉬어. 너 언제 고등학교 때나 그랬냐. 아, 혼자 왔어? 어? 미소는? 아, 미소가 누군데? 아, 또 그런 얘기야? 어? 어떤 상황이야? 방송 보고 왔으면서 이렇게 또 뭐, 뭐. 아, 나 안 봤어, 거. 진짜로. 아, 미소 집 나갔대. 집을 나가? 응. 어떻게 보면 지코한테는 전부이자 마지막인데. 사실 어떻게 미소 같은 사람이 어딨어? 네, 진짜 광호 커버할 수 있는 여자가 뭐 몇이나 되겠어? 아, 다 커버하다가 떠났지. 아이고 참. 미소야 돌아와. 예상했어 어제. 어? 아니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미아리가 오고 싶네. 아, 미아리 거기 또구리 호프집? 아니, 거기 원래 곱창집이랑 그 전집이랑 맛있거든. 그 옛날에 그 시절에 그 한참 많이 갔었지. 아니. 아, 근데 걔가 아직까지 방송을 봐?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아, 네? 아 수윤이나 미아리나. 아니, 미소 원래 집이 어딘데? 원래 살던 동네가 어디야? 아니 걔는 연신내지. 연신내야? 근데 이사 갔잖아 안산으로. 그치. 근데 원래 본 그거는 이제 연신내. 아니면 이 차를 연신내로 가야 되겠네. 아, 저 새끼 나 알아서 지금 가지 않을까? 근데 연신내를? 맨날 쓱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 어디 뭐 택시 타고 가든 막. 어? 지코가? 아, 미안해.
아이, 그런 적이 언제 있냐, 인마. 그런 적이 언제 있어? 있었잖아, 한번 얘. 아, 좀 미안하다. 이건 나중에 방송 보고 얘기하자. 와, 이 새끼 정신 못 차리네. 큰 실수하네. 인마, 지금 짚고 거의 반삭발하고 왔는데. 반삭발. 말 좀 조심하자. 어? 몰라, 일단 오늘은 마셔. 오늘 그냥 가라, 호텔. 그냥 한숨 잘라니까. 가라, 호텔? 알았어. 내가 한번 조 한번 짤게. 박사. 그래, 야, 힙합이 왔는데 과사하고 좀 몇 개 시켜야지. 야, 저기야, 광태가. 광태가. 광태가 이름이? 더피? 어, 박수야. 여기 뚜껑에 가가지고 과일 사라다가 먹태 좀 발라서. 어, 또 먹태 또 깔끔하지. 그래서 계산 이걸로 계산하면 돼. 아, 저 새끼가 한 2, 3만 원 계산은 존나 잘해. 어. 2, 3만 원 계산. 그래? 야, 내가 너 솔직히 축하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여태 살면서 네가 나한테 뭐 사달라고 해서 안 사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네가 나 많이 사주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러게, 너한테 얻어먹은 거 꽤 많아. 다 그치? 내가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어? 알았어, 나 김진호야. 오늘 기스라고. 이따 여기서 먹는 거 하고 이따 2차 가서 먹는 거라. 차키 두고 가, 임마. 나랑 오늘 찍고 길동 갈 거야. 어, 길동 좋지. 아, 그러네. 길동 씨가 예전에 재밌게 놀다 왔는데. 너 그때 누구랑 왔냐? 아, 길동이 아니구나. 저기, 뭐, 가락시장이구나. 어? 가락시장 뭐 회 먹으러 갔었구나. 그치. 가락시장 맛있지. 가락시장이 뭐 회도 회지만 그 당근이랑 오이랑 무랑 뭐 이렇게 나름 먹기 좋게 썰어서 아, 그 과자랑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말하는 거 혹시? 그렇지. 괜히 무덤 파지 말고. 어차피 미소랑 전원은 돌아오게 돼 있어. 미소랑 전원은? 미소야, 보고 싶다! 야, 뚱땅 한번 주세요. 아, 이제 일단 자리 옮기자. 아, 왜 잔돈 안 남았어? 자리 옮겨서 치우라고. 어, 잔돈 줘야지. 그래, 그래. 아니면 옮길래 아니면 이거 치우려면 시간 걸리면. 옮기자, 그러면. 어? 옮기다. 아, 이제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벌써 눈이 풀렸네. 야, 자, 이거 택시 타고 가. 아! 너 뭐 한다, 임마. 장비 싹 놓고 가. 장비 싹 놓고 가. 아니야, 처음처럼. 어, 고마워. 네, 다시 드세요. 어? 아, 술이 갑자기 왜 따라? 왜 따? 왜 술 못 먹겠어? 변했네, 박광무 이거. 아, 아니야. 아니, 뭐 어디 갈 데 있어? 아니야. 아, 이제 10시 반인데. 특히 이거 씨가 누구나 약속이 있어갖고 왔네, 이거. 얘가 약속이 어딨냐? 지금 미소 기다리는 거지. 미소야,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 이거 미아리 가겠네, 오늘. 아, 미아리 왜 가, 임마. 어, 힙합아, 어. 아, 사실은 어떻게 형이지? 힙합이나. 아, 형은 무슨 형이야. 그래도 한 살 많잖아. 아니야, 빠름 80이잖아, 얘는. 막말로, 근데 내가 한 살, 어떻게 보면 한 학년은 뭐지? 아이, 지랄하지 말고, 이 새끼가 이제. 어? 어, 비싸대기 한데 청하세요. 아니, 그러면, 어? 봐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막 랩 30 채워서 그냥 승급 못하고 있을 때, 너는 그냥 고1이었어? 승급 못하고 있을 때. 일단 한 잔 먹을게. 쭉쭉 마셔. 그래, 맞아. 힙합이 오늘 좀. 야, 뭐, 약간 좀 더 따라가야지. 어, 그래. 그라스는 뭐, 난 아까 야, 소주 병나발 불었어. 소주 한 병. 되게 오버하네, 또. 부럽다니까. 나, 내가 보고 있고 20만 저기 집박이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 그 이제 여기 나오네. 너 집에 가라고 이제. 누가? 누가 날 집에 가래? 아, 가라고 하면 내가 갈게. 가라고 하면 갈게. 그래도 긱스가 있어야 더 분위기가 살아. 아, 그거는 맞지. 긱스가 근데 방송 이거 끄면은 진짜 이렇게 광고한 새끼가 없어. 그냥 방송 끄면은 그러니까 방송 욕심이 존나 많은 거야. 방송 끄면 니들하고 별로 술 먹고 싶은 마음은 없어. 진심이야.
민심 찾아서 기스. 여러분들 기스는 사랑입니다. 야, 봐봐. 나랑 둘이 먹자. 그래. 침승경이는 장사해야지. 치코는 술 못 먹지. 그럼 너랑 나밖에 더 있냐? 그잖아. 아니 뭐 치코 자꾸 얼굴을 돌린다. 아니야, 근데 얘네가 좀 늦게 왔어. 응? 얘네가 늦게 왔어? 아, 너도 늦게 오고 내가 다 늦게 왔잖아. 20시 30분에 도착했는데 무슨 네가 30분 빨리 와서 몇 번이나 왔어? 그 이전에 한 병씩 깠지. 맞잖아. 어? 한 병씩은 깠지. 두 병을 깠다고 그럼 나오기 전에? 그럼. 아, 그래 좋아. 두 병, 아, 나오기 전에 네 병을 더 먹었어. 그래서 지금 자리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이따구로 행동하는 거야? 누구 왔다 그러잖아. 어? 누구 왔는데? 아, 안녕하세요. 5만 원짜리? 네. 5만 원, 10만 원이야. 있어요? 너 요새 리니지 아, 하냐? 이런 거 다 드려. 하지 마. 너 이제 접었지? 아, 나 하다가 아우 재미없어서 그냥 접었어. 한 30렙까지 하다가. 30렙은 이씨. 아, 그래도 그 SR고기 하나 먹어볼게요. SR이 다 전부는 아니지. 자, 존경합니다. 아, 뭐하냐, 인마. 술 한잔 따라보지. 아, 미안. 하하, 손 떨지 말라니까. 어, 나 오늘 좀 편하게 있을게. 야, 우리랑 있으면 좀 불편해? 긴장돼. 야, 성정이. 너 나 없을 때 너 힙합이 너 잔심으로 지키냐? 안 돼, 원래 죽밥이야. 어쩔 수 없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알았어. 아니, 한번 셔틀은 영원한 셔틀이야? 그건, 아, 에헤이. 아, 씨가 오바이 들래? 새끼야, 임마! 뭐, 아니, 뭐, 아, 미안, 아니, 방금 뭐 뱉은 거야? 어? 와, 개수.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아, 씨발. 니네 앞에서는 이런 거 먹을 때. 야, 그럼 힙합이 80 먹었어도 뭐 셔틀 짓 해야 돼? 야, 노인정 가서 씨발 보일러 좀 켜놔. 뭐 씨발 보일러 셔틀이야? 빨리 술을 먹어서 이 새끼를 잡아야지. 기사를 좀 따뜻하게 좀 해줘. 야, 광호야, 못 먹겠어? 어? 술을 왜 이렇게 먹어? 니가 안 좋으면 먹을래. 그냥 자네야,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아이, 그래. 아이, 그래. 너네 우리 나중에 왔으니까 일단 요거까지만 딱 이제 해. 아, 못 먹겠다는데 어떻게 해. 어차피 미소 있다 찾아갈 건데. 아파트 앞에서 또 전화해야지. 어머니, 죄송한데 미소 좀 바꿔주세요. 뻔해. 무릎 한번 꿇고. 이 새끼는 근데 진짜 집에 여자 없으면 혼자 어떻게 살아, 너. 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아니지. 치코처럼, 어? 해바라기가 어딨어. 에헤이, 힙합이 다 좋은데 장난이 너무 심해? 힙합이도 오늘 좀 약간 술이 많이 땡기는가 보네. 아, 나는 원래 이렇게 먹어. 이런 스피드로 먹어. 계속 해주나. 아, 야, 얘는 솔직히 따지면 배부르면 집에 가. 아, 근데 재미없어. 배불리게 뭐 먹지 야, 근데 남자들 세 명이서 먹어서 뭐 네가 재밌게 해줄 거야? 누가 재밌게 해줄 거야? 어? 아, 내가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나를 항상 즐겁게 해줬거든. 룸빵 가서. 어? 새끼 실수하네. 진짜 또 나 웬만하면 방송에서 욕 안 한다고 아까 굳게 다짐하고 혀 자른다 그랬어. 욕하면 아, 이런, 욕하게 하지 마. 아니 요새 뭐 아프리카가 존나 뭐 선비 방송 됐다고 하더라. 아니, 나도 그런 부분은 좀 되게 유감이네. 예전에 광고 방송에서 참 그때만 해도 참 되게 재밌었는데. 아이, 지금은 예전처럼 하면 안 되지. 지코 추워? 잠바 좀 하나 갖다 줄까? 아, 아니야. 어? 너 왜 이렇게 너 그냥 바짝 웅크려 있냐, 근데 오늘? 아, 아니야. 이거 일부러 컨셉을 이렇게 뭐 좀 불쌍하게. 아, 좀 아니지. 나는 지코를 20년 본 사람으로서 난 스캔 다 했어. 아, 어떤 상황인지 알아. 광호 요즘 좀 어때? 그 풍의 흐름은 좀 어때? 야, 나,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그 흐름을 좀 이렇게 이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몰라. 못 들었어. 늦게 쳐와가지고? 뭔 얘기한 거야. 이따 얘기해. 아, 이 새끼 옛날에 몽클레 입고 와가지고 진짜, 어?
아, 너는 되게 이런 거에 되게 좀 뭐 자격지심 이런 거 있더라. 뭐 너 족같이 생긴 거?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좀 뭐 비싼 거를 들고 혹은 뭐 입고 왔을 때 좀 막 존나 의식을 하는 거지. 이거 뭐 얼마짜리냐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긱스에 좀 그동안 살았던 환경에서 좀 벗어나는 인간이니까 막 그런 거 나한테 은근히 많이 물어보니까 벗어나는 인간이야. 근데 좀 창현이가 좀 막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찔르긴 했네. 그러니까 약간 좀 나한테 그런 걸 좀 약간 어떤 열등감 이런 게 있어. 그래? 열등감? 그랬나?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나를 딱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어떤 막 자기도 이제 막 돈 쓰면서 막 이제 그런 허세를 막 부리다가 이제 나는 못 따라가겠네. 지랄하고 있네, 씨발 새끼야. 네가 나한테 돈 쓴 적이 언제 있어? 아니, 네가 나한테 돈 쓴 적이 아니야. 아니, 아무튼 너 그래서 지금 뭐 차 못 타고 다니는데. 아니, 왜? 아, 아니, 아니, 왜 얘기해? 왜 얘기했잖아. 어? 어? 지금 그랜저 XG 아니야? 아니, XG 그 유물 아니야? 유물? 아유, 갓그랜저 타고 다니는 게. 갓그랜저? 어, 그게 다행이지. 아유, 나 이 새끼 전에 타던 차, 그, 뭐지, 그, 카니발 아니고 뭐지, 그거? 과일 사라다 왜 안 와! 아니야, 트레저 아, 그래. 트레저 X. 아, 나 그거 씨발, 나 처음에는 트레저 타고 다녔는데, 그것도 난 그 차 딱 봤을 때 무슨 마을버스인 줄 알았어. 마을버스. 아, 그래서 뭐, 이 새끼 어디 뭐 유치원 그, 호송 기사나 뭐 그런 거 나갔지. 근데 또 이제 또 그러면서 또 뭐 나한테 막 이것저것 차 뭐가 좋냐 막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더라고. 아 그랬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일침을 좀 줬지. 그래도 거기서 뭐 그 얘가 뭐 이렇게 얘기한 차가 있는데 이제 뭐 왕몰라 한 3천 4천에서 뭐 한 1, 2천만 올라가면 외제차잖아. 좀 허세 부리기 좋잖아. 우리나라 그런 사람 뭐 한둘이냐. 그리고 다 비싼데. 아, 저번 주에 힙합이랑 내가 어떻게 보면 힙합이 형이야 사실은. 아, 힙합이 새끼지. 아, 힙합이 새끼지. 아, 그래도 형님이시죠. 아, 형님. 네가 씨발 여기서 힙합 갖고 싶어? 어떻게 형이야 형. 하여튼 네. 니네들은 내가 딱 느낀 건데 나만 만나면 나한테 스트레스를 다 푸는 것 같아. 근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니야. 편하고 만만하니까. 아, 그래서 맞아 얘기해봐. 아, 그 힙합이가 내가 요새 좀 돈이 좀 들어왔어. 좀 어떻게 하남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천 단위로 전에는 들어오다가 요새는 좀 억 단위로 좀 들어와. 아, 그랬어? 왜 가만히 일금 한번 쳐다보냐? 일금 한번 쳐다봐! 아, 아니, 그래도 뭐 얘기해봐. 돈은 너만 억 단위로 벌어야 되냐? 아이, 그건 아니고. 너 말고 네 친구가 버는 거 좀 배 아파? 아이, 아이, 이 새끼야. 말을 해도 신날 거. 지가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아, 그러니까 뭐 끝까지 얘기해봐.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그냥 현금 한 좀 들어왔어, 조금. 몇 푼 안 돼. 내 나이에 뭐, 우리 나이에 뭐 그런 몇 푼 되냐? 좀 벤츠 한 대 살라고. 힙합이한테 좀 자문을 구했지. 그때 자문이가 힙합이가 나한테 좀 따끔하게 얘기하더라. 뭐라고? 아, 이 새끼가 그랬어. 그 520D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아, 520D. 야, 너 허세야 아니면 실용적으로 탈 거야? 딱 물어봤지. 그랬더니 허세래. 허세래. 자기는 정말 허세를 부리고 싶대. 그래서 야, 그러면 한 2, 3천, 2천 얹어가지고 기블리 가라. 아, 기블리. 기불, 야, 520D에 한 5, 6천에 살 바에 한 2, 3천 더 얹으면 기불리. 아, 소주가 거. 없네? 아유, 요즘 520D도 국민카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 갖다 뭐 무슨 누가 허세 잡으려고 그래.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허세 잡은 거는 지금 드립이고, 힙합이 나한테 따끔하게 얘기하더라고. 야, 뭐라 그랬는데. 서울에 아파트부터 사야지. 응? 너까지 그러면 되냐? 그거는 맞지. 야, 그거는 진짜 그 진짜 그럼 내가 그냥 인정했어. 아, 그건 맞다. 그래서 내가 좀 얘기한 거야. 롯데캐슬로 대출 받아서 하나 사는 게 낫겠다. 차 사는 것보다는. 얘 그 이번에 뭐 너 어디 판교에 뭐 오피스텔도 뭐 하나 계약했다며 예전에. 아, 예,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건 뭐 그냥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응? 하여튼 아, 뭐 하고 사는 거지. 요즘에 얘가 좀 허세에서 다시 돌아왔어. 그래. 허세 필요 없어. 그럼.
이제 긱스가 이제 뭐 열심히 하는 거지. 화세 좀 부리다가 다리 찢어졌거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렸지. 아니 근데 요즘 막말로 여자 조금 진지하게 만나고 하려고 하려면은 좀 따져도 들만한 요즘 애들이 다 바꿉니다. 다. 어 맞아. 아 진짜로. 맞아. 깜짝 놀랐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가. 뭐 오빠 이 차 뭐 그 얘들 진짜 모르는 애들 그냥 단순히 1차선적으로 왜 저 차냐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 그치. 근데 요즘 애들은 달라. 오빠 이거 뭐 263 AMG네 막 이래. 아. 와 막 그런 식으로 달려들어. 아, 그런 식으로 달려들어. 맞지. 저기 뭐야 저기. 저기 뭐 광택이 수택이야. 광택이 수택이. 이 테이블 이거 한번 바꾸자 이거. 저 안 좋을 때 됐어. 어. 이거 핸드폰 다 빼. 야, 직구 건 좀 빼줘. 취했으니까. 설마 핸드폰 못 들까? 이제 좀 제대로. 저 하나 줘. 테이블 좀 들어서. 많이 취했구만. 아 아니야. 이거 수선 빼가. 이거 충전기인데? 테이블 좀 여기다. 어 테이블 두 개. 둘이서 들고 와. 아, 뭐 우리가 가는 거야? 아니야. 야, 의자만 좀 치워. 뒤로. 그래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탄칙이지. 저 차라고 허가라고 좀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 이런 발상이야말로 참 좋은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아, 그래. 이렇게 딱 상 바꾸고 이제 뭐하고 하는 거는 딱 좋네. 이런 게 바로 창조예요. 야, 안 좋았다. 어, 안 좋았다. 저는 항상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여기다 주시고. 아, 예,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와, 예. 와, 기가 막히네. 이 먹태. 너 예, 후라이드 하나 먹을래? 치킨? 하나 뭐 시켜줄게. 그래요? 아니, 그래, 뭐 창현이 먹고 싶은 거 하나 시켜? 아니, 나는 이거 먹으라 이거 사라다가 먹고 싶었어. 아니, 먹고 싶어. 해서 다 먹어. 좀 배가 홀쭉홀쭉하고 한데, 어? 막 밥도 굶었어, 오늘? 내 앞에서는 기대세. 이봐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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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좀 귀엽게 얘기한다? 힙합이 귀여워. 진짜 돈 없는 사람처럼 봐. 야, 숟가락은 치워라. 그래도 힙합이 지금 저 차 팔고 집 팔면 그냥 팔아 떨어져, 현금으로. 아, 힙합은 잘해야겠다. 그럼. 근데 힙합이 왜 나 뭐 어디 뭐 한 잔 산다고 그러던데. 근데 야. 저번에 집을 좀 무리하게 샀잖아. 아, 그러니까 돈이 없지. 너 인마 내가 인마 한번 먹게 해줬는데 나한테는 왜 안 사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아, 이 새끼 때 이상한 상상. 술 먹는데. 아니, 근데 뭘 먹게 해줬는데. 내가 막 딱 골라갖고 내가 막 시원하게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안 사냐? 나 원래 그 안 하거든. 배팅 안 하거든. 그거 아직도 얘기하는 거야? 아, 그거 안 하거든. 아, 얘기를 아직도 안 하지. 아직도 안 하냐, 어플을. 아, 몰라. 이 새끼 무덤까지 얘기할 것 같아서. 근데 힙합이가. 근데 힙합이가 저 짐승형이한테는 술 사고 싶지 않대. 아이. 아, 막 생돈이 막 씨발 7,80 먹게 해줬으면 막 그러지. 막 소주라도 한잔 사면 막. 아니, 그게 아니야? 그때 우리 제가 막 아는 거 말하냐? 근데 또 짐승경 말이야. 정말로 안 돼. 씨발 그냥 야. 회 한 살이 사면 되는 거 같다. 너 얼마 전에 그 씨발 어떤 여자애 만나가지고 존나 달려들 때 내가 그 얼마나 내가 그때 쌌냐 그때. 그것도 맞네. 뭐 누구한테 달려들었네. 아, 그 말도 맞아. 맞잖아. 어. 야, 아마야 얼마나 존나 취했을 때. 얼마나 나왔다고. 아, 그러니까 좀 한번 샀으면 인마 됐지 이 새끼야. 뭘 그걸 그렇게 어? 그 따지고 들어. 난 취해갖고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어? 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존나 나 처음 봤어 그게. 아, 나는 진짜 취해갖고 먹지도 못했어. 와, 아니 근데 짐승경이가 어지간해서는 취한 모습 안 보이네. 아, 그때 개만치 개만치. 그때가 5차였어. 아, 그랬어? 1차에서도 취할 수 있는데 그날 아. 짐승경이 좀 취했어. 그래? 진짜 5차까지 가니까 나도 처음 봤어. 못 봤지겠지. 근데 짐승경이는 취해도 실수는 없잖아. 얘는 술 취하면 그냥 쓱 사라지지. 어, 그거는 진짜 깔끔하게. 아, 그치. 아, 안 되겠으니까 집에 가자 하고 같이 걸어가. 아, 그때 같이. 둘이 근데 왜 그러냐? 새해부터 정초부터 좀 사이좋게 지내지. 어, 아, 어떻게 보면 인마 힙합이가 형인데 왜 이렇게 되들어? 아이, 근데 형은 무슨 형이야. 같은 80년. 씨발 무슨 너는 원숭이 때 아니냐 이 새끼야. 맞다 벌써 이기면 씨발 형이
아이 새끼 하나도 못 죽네 이게. 아이 새끼 개버릇 나 못 줘. 아직까지도 뭐 무슨 뭐 뭐? 어? 감독님. 아, 그건 아니지. 아, 형님. 야 너네 광우처럼 내 앞에서 기으라고. 어? 어? 광우가 기웠어? 알았다 미안. 알았어 미안해. 나 이렇게 놔두면 이 새끼가 이 새끼 한도 끝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안 돼. 아 이쪽 좀만 와. 새끼가 오늘 꼭 아이고, 오랜만에 그래. 이거 시부레 그냥 그래. 담배 심부름 한번 시킬까 했어. 갔다 와. 말 나온 김에 갔다 와. 그래, 내가 사와. 왜 방송하면서 아, 못하겠냐? 카메라 앞에서 못하겠다. 아 먹기 존나 오랜만이네. 근데 사실 쇼트 얘기 나오니까 지코도 고등학교 때 좀 맛있잖아. 야 그거는 진짜 무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 이 새끼 또 까보네. 또 까보네. 야 진호야 안경 벗어봐. 새끼가 오늘 한번 어 귀퉁맹이한테 맞을라. 귀퉁맹이 한번 맞. 새끼가 옛날 생각 한번 나게 해줘 이 새끼야. 아 근데 광우 지금 얘기할 때 그 아우라가 있었어. 아 그래? 광우가 어떤 셔틀 뭐 이런 얘기들은 난 그냥 니들한테 진실일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래도 광우가 그래도 짱 먹고 나왔다. 아 그건 맞아. 죽고 왕이었지. 제대로 봤네. 나는 그때 나 다른 애들 막 교복 많이 입고 다닐 때 난 그때 가죽 사파리 입고 다녔어. 어? 그건 맞아? 어 그건 맞잖아. 어 맞아. 그치. 근데 사파리는 누구나 다 입고 다녀. 아니 그때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아 추우면 사파리 입는 거지. 어 그럼. 아니,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아 교복 자유란데. 사파리보다는 그때는 무스탕 아니었어? 무스탕은 좀 그때 애들이 족밥들이나 무스탕 입고 다녔지. 아 나 진짜 무스탕. 어 형 형님 우리 때는 진짜 가죽 사파리 입었지. 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 때는 뭐 노스페이스 700이니 그런 게 없었지. 아 그런 거 없었지. 우리 때는 한 번도 안 입고 다녔어. 그런 거 없었지. 한겨울에도 딱 가죽만 입고. 아, 우리가 옷이 멋이었지. 그치. 내가 좀 추위가 어딨어. 어. 딱 가죽만 하나 한겨울에. 와 그냥. 그때 근데 짐승경이가 여자는 진짜 많았어. 희한하게 많았어. 짐승경이가 집착인가? 그때 참 어떻게 보면은 아 근데 진짜 사람 새끼 아니었어. 어? 아 정말로. 내가 왜? 어? 그때 그 나처럼 깔끔하게 여자애들한테 대해준 사람이 어딨다고. 아니야. 너무 막대했어. 어? 맞아. 진짜로. 그때 막 덕수장 생각 안 나냐? 어? 덕수장은 내가 아니라 빅스 아니야? 아! 아니지. 그때 그 덕수장 먼저 설계했던 게 누군데? 응? 야 근데 따지 맞은 건 너잖아. 웃기고 있네. 내가 그때 다 뒷수습 내가 다 했는데 나 따기 받고 나와가지고 웃기고 있네. 내가 뒷수습 내가 다 했지. 밥은 해. 어? 좋은 얘기 많은데 힙합이 밥은 먹었니? 아유 아무튼 네. 뭐하냐? 너는 막 상 이거 갖다 놓고 싹 치워. 예. 싹 상 닦고 아이, 저 성사장님 좀 가서 시범을 좀 보여줘야지 뭐 따라가지. 이거 아 이거 다 치우고 여기 이쪽 밥 한번 먹어 봐. 이거 알바 친구에게 어 신고하면 바로 벌금이야. 여기 요즘 알바 천국에서도 막 선전 나오는 게 뭐 특근 수당을 줬네 뭐 했네 뭐 하면서 막 그런 거 막 많이 나오더만. 아 특근 좋아야지. 몰라 요즘 막 주말에 일했다고 막 이제 뭐 막 특근 수당을 주네 뭐 하네 막 그런 거 많이 나오더만. 몰라 우리는 항상 그 기본적인 것보다 많이 주니까 말 못하지. 더 주는데 다 포함되는 거지 주말 수당 야구 수당 다. 그치.
아 근데 애들 보니까 막 열심히 잘하네. 응? 애들 좀 봐라. 광택이 수택이. 어? 광택이 수택이. 아 요즘 최저임금이 어 그래? 요즘 뭐 좀 많이 올랐어. 네, 좀 방송 좀 야 직구야.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프리카 최고의 BJ 지금 직구가 방송이 좀 루즈해. 그래, 아예 이렇게 루즈하고 좋은 걸 못 보일 것 같으면 그냥 끄자. 그것도 맞는 말 같아. 어. 뭐야 이게 어쩌 둘이 먹자. 얘네 좀 취한 것 같으니까. 걔네 이런 좀 흑역사. 흑역사. 디지털 시대에 좀 남기고 싶지 않고. 아, 아니 근데 진짜 오늘 간만에 이렇게 좀 나와서 먹고 하니까 아이고야. 어, 나도 이거 좀 갈피를 못 잡겠네. 끄고 그냥 이거 왜냐면 나도 술을 먹고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시청자들이 있잖아. 그분들한테 우리가 실수하는 거야. 이건 믿음의 어떤 그 배반이지. 어? 믿음을 저버리는 거고요. 아, 너 좀 취한 것 같아. 좀 취한 것 같아. 아, 좋구만.